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닥터 K입니다. 최근에 개인 일정상 방송 원활하게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 0.67% 코스피 상승, 그리고 코스닥 1.66%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자, 전일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인근에 저항을 받고 있으나 강한 반등세 이후에 양호한 모습으로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갭 상승으로 크게 반등하면서 시작했으나 막판에 밀려버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겨우 지지해야 될 성 딱 지지하고 있는데 내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일 밑으로 쳐져버리면 또 안 좋고요. 그냥 위로 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이제 만기일도 지났으니 추가적으로 더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 강력한 저항, 한 8일 가까운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닥터K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나와줘야만 강한 반등세 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쭉쭉쭉 가면 좋겠으나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웬만큼 반등했고 그럼 쉬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쉬어가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지금 닥터K가 장중 내내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챙겨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같이 방송할 거예요. 외국인이 4,9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다행이고요. 코스닥도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물도 2,836계약으로 비교적 선물 매수폭 장 막판에 6,400계약 정도에서 확 줄인 것이 좀 아쉽긴 하나, 이것은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영향이기도 하니까 일단 좀 아쉬운 면 있긴 하나,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현물은 매수세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그만그만하게 그래도 뭐 매수세 들어왔어요. 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이 이제 현물 매수세 그리고 선물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비교적 바닥 탈피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법 4,900억 같으면 제법 큰 규모 아닙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에 가까우니까. 자, 하루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전처럼 3-4일 쭉쭉쭉 좀 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큰 전강판 한번 보면요. 자, IT 전기전자 양호하고요. 자, 반도체 양호, 조선주가 좀 강하게 반등, 건설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네요. 그죠? 자동차 약세고요. 통신주 그만그만 약보합 정도고요. 자, 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고 밑에 딱 나머지 종목들 뭐 그만그만 합니다. 자, 남북 경협이 그동안 며칠 사이 낙폭이 좀 심했었는데 오늘 반등세 좀 나오는 모습이고, 증권주 조금 강세.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막 그만그만 합니다, 그죠? 낙폭 과대 위주로 여전히 반등세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파악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잘 여러분들 지지저항에서 잘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죠. 알아서들 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공식적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그러나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여기가 처지면 안 돼요. 202,000원. 그리고 최근에 등락폭이 좀 있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은 유가와도 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분석은 되는데요. 자, 어쨌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202,000원을 반드시 깨고 내려가면 끊어내셔야 되고, 위로 20일권인 201,000원 정도, 21만원 정도 선 가면 적당히 잘 끊어낸 것이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 참 지지부지네요, 그죠?
자, 오늘도 외국계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던 것이 갑자기 많이 꺾였어요. 그죠? 여기는 지지권이다 말씀드렸고, 15,000건 반등 넣어도 또 밀려버렸는데, 말 그대로 지지권인 15,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도 뭐 가능했겠으나, 그건 해라 말아라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여기 반등 시도 나올 때 적당히 빠져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한 추세가 좀 무너지고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관이 좀 받아주곤 했으나 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NC소프트 고점에서 적당히 끊어냈어야 됐고요. 다 끊어낸 인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반등 나오다 밀리고 하면 적당히 좀 끊어냈어야 된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질문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략은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포트폴리오가 좀 비실비실하니까 기분이 별로예요, 사실은. 그죠? 자, 방망이 짧게 잡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수급과 시장 판단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채팅방에는 날려드렸죠. 자, 셀트리온 2%대 상승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24만원대, 24만 5천원대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고, 자, 전일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추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래도 재빠른 반등세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자, 23만 2천원대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그것만 체크하셔라. 일단은 짧은 단기 대응은 23만 2천원권대 깨지는지 여부와 24만원과 24만 5천원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권인 73,000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저점권인 69,000원대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지지부진하다 했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58,000원권의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해서 21권역까지 강하게 반드시 시도 넣느냐, 그리고 쳐져버리면 이제 52,000원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고, HLB, 저항대에서 갭 상승 위에 다시 대밀려버립니다. 자, 그래도 추세가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봐오고 있는, 방송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HLB가 가장 좋긴 하나, 위에서 좀안 밀렸으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상황은 크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갭 상승해서 밀려버린 게좀 아쉬웠다. 자, 97,000원권 안 깨고 적당히 갔었으면 좋은데, 밑에 깨졌으니까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99,000원 갔다가 다시 대밀린 98,000원 정도 선, 지지되면 이제 관심권에도 좀 두어봐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평선 다 돌파하려고 직전이거든요. 너는 상당히 좀 혼조세 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돌파했으면 좋은데, 갭 상승했다 같이 밀려버렸어요. 그죠? 동일한 전략. 강하게 돌파, 8만원대, 강하게 돌파 이후에, 여기로 보자면 79,000원대로 강하게 돌파 이후로 눌림목 적당히 77,000원대 정도 추고, 자, 이제 8만 넘어가고 이러면, 슬슬슬, 뭐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관심권엔 둘 필요 있어요. 그러나 HLB가 가장 추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입니다. 패스. 한미약품은 강한 급등 이후에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45만원대에서 얼마나 저항을 받느냐, 그리고 여기 밑에 지지권 42만원대 얼마나 잘 지지받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로메드 멀었고요. 네이처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넣어놨느냐. 자, 이런 종목들 급락하고 하면 여러분들 경각심 좀 가지라고,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처음부터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넣어둡니다. 일단 메디퍼스트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파 못하고 있어요. 여기 가도 92,000원권대 저항, 84,000원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여부. 제넥신 마찬가지 별로고, 메디톡스는 바닥권에서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2,000원권인데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그리고 눌리더라도 50만원대 지지 반드시 해야 된다. 아직까지 매수는 별로입니다. 하락 추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올려놨는데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눌림목 주고 12만 4천원대 정도로 눌림목 주고 반등 시도 넣으면 괜찮아 보인다. 일단 추가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기관 매수세, 외국인 살짝 매수세 잡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며칠 늦었으니까 올립니다. 일로. 참 애매하네요. 제가 방송을 지속적으로 못하니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자, 앞에 짚어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는 괜찮다 했고요. 일단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눌림목 주면 나중에 적당하니 접근할 거고요. SDI 아직까지 돌파 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4만원권 정도 지켜볼 거고요. 제일기획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기엔 좀 그래요. 이거 삼성화재도 조금 그래요. 그죠? S-Oil도 그렇고 SFA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 상승 추세하고 있으나 자 웬만하면 이제 코스닥 종목 안할 겁니다. 자 포스코 캠텍은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 모양. 자 이렇게 대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아직까지 혼조세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중국이 0.20% 마이너스 같으면 크게 무리한 상황 아니에요. 여기를 한 번에 잘못 뛰어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아직 마감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꼬리 좀 달면서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세로 60일 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전일 보면 다우존스가 60일 다이렉트로 큰 장대 양봉을 넘고 거래량도 실었고, 그 다음 나스닥도 여기 저항을 강하게 넘었고, 자, 반도체도 뭐, 양호하고 하니까, 일단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아, 우리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피만 하면, 주도주군으로 이제 좀 들어와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 타이밍 잘 맞춰서, 닥터케이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여러 가지 일정 잘 조율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같이 공부했던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방송 들으면서 익혔던 대로 아는 만큼 실천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더, 내려오는 모습 좋다. 굿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8, 뭐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 선물도 0.33 마이너스, 뭐이 정도는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볼까요? 자, 참 반갑네요, 그죠? 50만 분 들어와 계시네. 자. 그래서 많이 저도 방송을 1년 8개월 이상 가열차게 해오다가 방송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도 상당히 좀 아쉽고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요. 현대건설 던지라 했는데 못 던졌는데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요, 현대건설 던지라 해가 못 던지네 한명더 있어요. 걔 지금 걱정되게 되는데 현대건설 닥터케 여기서 던지라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손실 너무 크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5만 9천 원대까지 강한 돌파 나오고, 눌릴 때 약하게 눌리고, 여기 단기 추세 정도는 돌려내고, 그럼 저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강한 돌파가 나오면 괜찮으나, 밑으로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가 남북 경협 이슈 오기 전에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 때문에 막 올랐다 내렸다 쌩 난리를 쳤는데 그 가격 인근이기 때문에 추가 물론 여기를 강하게 43,000대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별로이겠으나 여기 인근은 당장은 훼손하기보다는 좀 지지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당장은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강한 반등 나왔죠. 6.5%. 그죠? 그래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왔다 갔다 박스권 좀 이러다가 여기 저항대가 이렇게 이제 이평선 내려오고 여긴 돌려낼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인근처럼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이 되고 아마 올해 안으로 강하게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이슈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내년으로 다 넘어가고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추세가 다 무너졌거든요. 왔다 갔다 행보하다가 내년이나 뭐 좋은 소식 나오면 그때 여기 위로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잘 염두에 둬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에 중점을 둬야 했는데, 자 여기가 보면요 이평선 깨지니까 던지는 자리 맞거든요. 적어도 여기선 던져야 돼요. 그죠? 못 던지면 손절 익절이든 손절이든 안 하면 박살이 나요. 여러분들 자꾸 그 미련이 남아서 못 던지거든요. 작게 빠지면 작게 빠졌다고 더 버텨볼까 생각 들고, 많이 빠졌으면 많이 빠졌으면 못 던져요. 틀렸습니까? 자 다같이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작게 빠졌으면 얼마 안 빠졌으니까 더 버텨볼까? 많이 빠지면 많이 빠져서 나중에 반등 나오면 던질까? 우물쭈물 박살나는 겁니다. 7만원에서 4만원이면 3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제 주변에 이거하고 쌈바 때문에 1억 넘게 깨진 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손절 우물쭈물하고 못 끊어내면 그냥 박살난다, 쫑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심하게 주식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깨졌을 때는 열나게 버티고요, 벌었을 땐 새 가슴이 돼가지고 한 3-4% 먹고 잽싸게 끊어요. 틀렸습니까? 깨질 때도 그럼 3-4% 잽싸게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저 포함해서. 근데 어려워요 그게.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만기일도 지나갔으니 시장 눈치 볼 것도 어느정도 좀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FOMC 회의록 발표하고 그게 이제 조금 남아있는데요, 어느정도 시장의 예측과 크게 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이제 중간선거, 만기일, 자 이런 부분 다 지나갔고 이제 남북 경협이 얼마나 좀 잘 추진되느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좀 완화될 것이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원활하게 못 지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K 무료 방송인데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라든지 시향 판단 제법 확률 높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많이 공유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넣으면 좀 스킵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추천 방송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그리고 요약 정리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